자랑한답시고 너 다쳤는데 가보지도 않고 미안. 다친 데는 괜찮아? 응, 다 나았어. 있잖아, 그동안 너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봤는데 결론을 내렸어. 너는 지금 너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아. 그래서 불쑥불쑥 이모님으로 변신하는 거야. 내 말 맞지? 뭐? 너 그렇게 아픈데 아까 외면해서 미안해. 그동안 얼마나 혼자 힘들었니? 내가 도와줄게. 뭘 어떻게 도와줄 건데? 21세기에 고치지 못하는 병이 어디 있어. 꼭 나을 수 있을 거야. 다양한 의사도 만나보고 과학자들 만나서 검사도 해보고.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. 그냥 나한테 신경 꺼. 그리고 나 탈덕했어. 더 이상 네 팬 아니라고. 자꾸 너랑 엮이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. 예린아, 왜 그래? 방해하지 말고 이만 가줘. 나 워킹 연습해야 돼.